요리 똥손이 성공한 레시피만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티아스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냄비에 물 1.5리터를 넣은 뒤 육수팩을 넣고 5분간 가열합니다. 육수가 노랗게 올라오면 그때 된장을 2스푼 풀어줍니다. 육수팩이 없으면 다시마 1장, 멸치 10마리, 건새우가 있으면 건새우도 5마리 정도 넣고 끓이세요. 5분 뒤에 육수팩을 꺼내줍니다. 이때 거품이 있으면 걷어냅니다. 이제 깨끗이 씻은 얼갈이를 넣어주세요. 저는 길게 먹는 걸 좋아해서 안 잘랐어요. 잎이 큰 아이들은 모두 버렸고요. 애매한 사이즈는 무침이나 겉절이용으로 빼놨습니다. 배추 숨이 살짝 죽으면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설탕 반 스푼 넣어줍니다. 중간중간 거품은 걷어내주세요. 먹어본 결과 10분 정도 끓인 것도 맛있긴 한데 바로 먹을 때보다 다음날 먹을 때가 더 맛있더라고요. 바로 먹을 때 맛있으려면 30분 이상 끓이는 게 맛있어요. 시원한 얼갈이 배추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